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어요. 거리의 풍경도 눈에 띄게 달라진 느낌인데요. 온통 초록빛이던 나무들 사이로 알록달록 탐스러운 열매들이 익어가는 가을.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열매 맺는 식물 네 가지를 만나볼게요. 첫 번째는 빨갛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실내 식물의 대명사 방울토마토예요. 방울토마토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모종부터 큰 화분에서 키워주는 게 좋아요. 성장 과정에서 양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잎과 줄기 사이에서 나는 작은 잎인 겨순을 주기적으로 제거해주세요. 방울토마토는 물을 좋아해서 겉흙이 마르면 흠뻑 젖게 물을 주고 꽃이 피면 수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통풍에도 신경 써주세요. 두 번째 식물은 향긋하고 노란 열매가 매력적인 레몬나무예요. 레몬나무는 생명력이 강하고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는 특성이 있어서 초보 식집사분들이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죠. 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놓고 키우면 한 해에 세네 번까지도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. 세 번째 식물은 손바닥에 닮은 독특한 잎과 시원하게 뻗은 가지, 달콤한 열매로 사랑받는 무화과 나무예요. 무화과 나무는 토양을 가리지 않고 잘 자라서 실내 환경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식물이랍니다. 무화과 나무는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이 충분히 드는 창가나 베란다에 놓고 키우면 열매를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. 마지막으로 소개할 식물은 다채로운 잎 색깔이 가을과 무척 잘 어울리는 남천이에요. 늦가을에 붉은 열매가 열리는 남천은 전화위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 오랜 기간 사랑받아왔어요. 남천을 잘 키우려면 일조량이 좋은 곳에서 통풍에 신경 써주시면 되는데요. 적정 온도는 16에서 20도로 다소 서늘한 환경을 좋아하는 친구랍니다. 꽃이 진 자리에 열리는 사랑스러운 열매도 구경하고 잘 익은 과실들을 수확할 수 있는 가을.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지만 상상만 해도 보람찬 기다림이지 않나요? 식집사라면 기쁨이 배가 되는 열매 수확에 도전해보세요. 그럼 안녕!